비트코인이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무려 4만 5천 달러. 다만 이번엔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테슬라가 15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한 건데요. 15억 달러는 테슬라가 현금 및 유동자산으로 보유한 194억 달러의 약 8%에 해당합니다. 또 한 가지 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비트코인으로 명품 전기차 테슬라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테슬라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파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 후 비트코인은 19.5% 상승한 45,995달러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머스크 CEO가 트위터 계정의 자기소개란을 샵 비트코인으로 변경했었죠.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암호화폐 수용에 대해 전 세계 기업들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거래 측면에서 비트코인 사용에 관해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의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정상화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러다가 진짜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되는 건 아닌지 초유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의 미래를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초유의 관심사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일단 촬영 끝내고 공부하러 가야겠어요. 저녁 즐겁게 보내시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